가사가 BTS 분들에게 계시더라고요. 곡이 예. 그래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노래 그럼 BTS의 소유주를 부를 때는 네. 뭔가 감정을 뭐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는 데서 훨씬 더 수월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유명하다 아니면 무명이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무대를 꾸리고 싶었고요. 예. 어쨌든 무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름이 없음인데 대부분의 저희는 다 이름이 있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무대를 근데 이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는요. 저는 보니까 명성이 없으면 이름이 없는 걸까? 네. 그렇죠. 명성이 없어도 이름이 있고 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한테 던지는 네네 네. 어떤 메시지로 보여야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빛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름이 없는 존재가 되니까요. 예. 그게 참 전 그 시절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예.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